대학 가나요? 세명 다? 3명 다 대학 가요. 와, 혹시 학과 같은 것도 다 정했어요? 그럼 지금? 네네네. 다 정하고 대박이다. 가고요. 네. 알려주실 수 있어요? 학과만, 학교 말고 학과만 어떤 공부들을 하고 싶어 하던가요? 학과만요. 네. 한 명은 저희 집 애들 대부분 혼자 넘어 무용고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엄마랑 같이 왔어요. 엄마랑 같이 왔는데 엄마가 중국에서 숨어 지내면서 거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한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같이 왔어요, 한국에. 근데 초등학교 4, 5학년 때 왔어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거기서 쭉 살아오니까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데리고 오긴 했는데 어머니 사정상 국제학교를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고. 케어가 어렵죠. 네. 그런 상황에서 아이는 계속 학교에서 좀 어려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려움이라 하면 그 안에서는 굉장히 또 원치 않은 폭력에도 노출되고, 또 그러니까 학생들만의 문화가 네, 굉장히 저도 세잖아요. 예, 이제 네. 나중에 얘기를 들었는데 진짜 힘들게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그러니까 엄마도 고민이 됐던지라 이렇게 모여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가 어떻게 말해야 돼? 어쨌든 아이의 표현대로면 거기는 너무 이상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적응하기 지내기에. 어려운 그러니까 환경이었다. 아이도 또막 거기서 또 이제 힘들게 지내고 있으니 어머니가 또 아이에게 들으니까는 또 어머니는 또 아이를 데리고 있을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걱정하다가 우연히, 정말 우연히 TV에서 저를 봤대요. 그래서 저한테 막 물음으로써 연락이 온 운명이 도운 거죠. 거예요. 예,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좀 만나 뵙고 싶다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거기서 정식 절차에 의해서 우리 집에 올수 있게 만든 아이고, 이 아이가 왔는데 한국말 너무 못하는 거예요. 너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한국말 못하니까 다들 막 국어 공부시키고 막 계속 한국어 공부를 계속했대요.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어차피 애가 쭉 살아야 될 거고 학교도 다니니까는 말은 점점점 살면서 트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럼요. 근데 오히려 중국어는 이 아이에게 무기인데 이 무기를 숨겨서는 안될것 같고 이 무기를 더 개발시키자 해서 저는 이 아이를 중국어 학원을 계속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말만 할줄 알았지 쓰거나 쓰거나 읽는 뭐 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계속 중국어 학원을 보내서 고등학교 될 때, 고1 때 HSK를 시험 보게 했어요. 그래서 HSK를 6급까지 마스터했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됐고, 이제 여기서 끝나지 않고 삼촌이랑 같이 약속하자, 통번역 자격증까지 따자, 그래서 시험까지 보자 해서 통번역에서 최고 높은 게 통번역 대학원 시험이에요. 그 아래 전문가 또 뭐가 있는데 거기서 두 번째 낮은 단계, 그러니까 위에서 세 번째 네. 레벨까지 다 통과했어요. 통번역 시험까지. 이거로 어학특기로 대학을 보냈어요. 왜냐면 대부분 북한에서 온 아이들은 다 저거잖아요. 탈북자 전형. 그 전형이 있어서 좀더 이렇게 뭔가 보호장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쵸. 이 아이는 그게 없어요. 중국에서 제3국 출생의 아이들은 그 장치가 없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어쨌든 대학을 보내려면 준비는 해야겠다 싶어서 미리 준비시켰죠. 그걸 특기로 만드셨군요. 그래서 어학특기로 해서, 어학특기는 일본어, 영어, 중국어 이세 개가 있어요. 중국어 어학특기로 해서 점수를 다 따놨으니까 마지막 원서 시험 보기 3달 전에 다시 한번 또 시험 봐서 점수 딱 클리어하고. 이게 보호자의 힘이네요. 네네네. 이게 정말 보호자를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학에 전형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아, 그 전형이 요즘은 너무 많은데, 공부하기가 예. 그 힘들더라고요. 저도 고3 되면 머리가 아파요. 얘를 어떤 전형으로 보낼까 했는데, 그런 전형에서는 이 아이는 아,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아예 미리 생각을 하고 중1 되자마자 바로바로 중국어 학원을 보내서 계속 점수를 쌓게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대학을 보냈고, 나머지 아이들은 또 잘, 제 말을 좀잘 들었어요. 고3이 너무 이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한 명은 건축학과. 건축학과 갔고, 얘는 계속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목공을 시켰어요. 나무를 만지는 모습이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너는 나무를 만지는 남자가 되자 해가지고, 아, 멋있죠, 예. 그래서 멋있죠. 막, 걔할때 잠깐 가서 보면요. 막, 온몸에 머리에 막, 앞치마 메고, 톱밥이 막 이렇게 어깨와 막 이런 데쫙 내려앉아 있는데, 마스크를 끼고, 안경을 쓰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걔는 계속 그걸 시키면서 제가, 넌 건축학과 가자. 그런데 이제 잘 해서 갔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 곳곳에 있는 의자와 이런 것들이 다그 아이가 만든 아, 진짜요? 거예요. 네, 여기 이 의자. 이 의자, 똑같은 거두 개. 이 의자, 전 저런, 당연히 구매하신 건 아니에요. 줄. 테이블, 저런 거 다, 이런 거 만들고, 위에 올라가면 또이 아이가 만든 가구들 되게 많아요. 대박이다.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사진 네네. 첨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로 만든 것들도 다 포트폴리오 하고, 색깔 너무 스케치, 예, 예쁜데요? 스케치에서 제도한 것도 다 포트폴리오로 하자. 이게 나중에 어떻게, 너의 어떤 자산이 될지 모르니까, 대학 다녀서도 틈날 때마다 계속 공부한 목공, 가서
거기서 계속 네가 포트폴리오 그리고 채워놓고. 이건 해보자. 근데 본인이 만드는 걸 즐거워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오늘도 아마 갔을걸요, 지금 목공하러. 아, 공방이에요. 좋아하는 것과 밥벌이가 합쳐지면 그것만큼 행복한 게 네네네, 없잖아요. 그렇죠. 이아가 갖고 있는 성향이 또 너무 잘할 것 같고 좋아할 것 같아서. 세 번째 고상은요? 세 번째 고3은 되게 생각이 많은 아이예요. 네. 그래서 사회학과로 가게 됐어요. 좀 네가 그냥 이런저런 네가 갖고 있는 고민 생각들이 이 사회학과를 통해서 왜 이런 고민이 생겨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사회는 왜 이렇게 흘러,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 건들고 공부할 수 있는 거다. 진짜 4년 내내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다. 그리고 네가 갖고 있는 그런 생각과 궁금증을 계속 자극시켜 줄 거다. 한번 해봐라. 자기도 좋대요. 그래서 걔는 거기를 들어가게 됐어요. 특히나 이 탈북자로서 갖고 있는 정체성을 좀그 생각 정리하기에는 꽤 괜찮은 선택인 것 같은데요. 뭐 여러 방면에서 많은 생각들을 또 궁금증을 이유와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가고 하는 공부잖아요, 그쵸, 사회학과가. 그쵸.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좋아해요, 또 이런 아니, 것들을. 이게 정말 아이들 한명한 명의 특성과 특징과 그 성격을 다 세세하게 또 신경 쓰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1대1 맞춤 진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그만큼 정말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게막 느껴지네요. 근데 해야죠. 그게 당연히 제가 아이들을 보호자로서 해야 되고, 안 하면은 이상한 거죠. 그세 명은 이제 졸업하고 독립을 해야 되는 그쵸. 건가요? 예. 그건 그거대로 또 아쉬우시겠어요. 처음에는 좀 그런 분리 작업이 저는 초반에는 어렵긴 했어요. 근데 사실 지금도 어려워요. 불편해요. 그 분리 작업 불편한데, 아니 근데 아이들을 제가 쥐고 있는 게더 이상한 거죠. 근데 막상 이렇게 돼도 다들 여기 모여요, 또. 결국엔 여기 와요, 다. 아니, 크리스마스에 그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는데 안 오면 이상하죠. 저 같아도 오고 싶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음력설과 추석은 또 저희 집 전체가 다 모이거든요. 다 부모님 차례를 네. 지내야 되니까. 그거는 제일 항상 복적복적해요. 올해 이제 설 명절에도 또 합동 그쵸? 제사 지내시겠죠. 또 이제 나물이랑 막 직접 준비하시고. 해야죠. 뭐 근데 사실 그거 늘 하던 거라 일도 아니에요, 이제는 사실은. 살림 백단이시잖아요. 아니, 저는 그래서 제 다른 또 다른 부캐를 하겠다면 총각엄마 말고 종갓집 며느리 할까요? 또 다른 부캐 종갓집 며느리. 근데 참 이상하게 어쩜 부캐나 뭐나 이게 다 여자예요. 뭔가 이렇게 남성미 넘치는 다른 부캐를 하나 찾아야겠어요. 그러기에는 이미 벽지가 핑크여서 실패하셨고요. 법인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또 다른 부캐라고 한다면 사실 법인 대표님이 되셔야 되는 거인 거 아니에요? 아니 뭐 법인이야. 사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직원들이 좀 속상해할려나. 근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아요. 저희 늘 모여서 회의하면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그럴 기회가 잘안 찾아와요. 저희처럼 영세한 법인들은 사실 외부의 지원금과 후원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자산으로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획은 저희는 늘 항상 이렇게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서 속상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뭐 비영리 법인이라는 게늘 운영이 힘들고 그렇죠. 뭐 그런 거지만 요즘 특히나 제가 느끼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좀 줄어든다. 해가 지나갈수록 뭐 상황이 바뀌는 것도 없고 북쪽에서는 맨날 미사일이나 쏴대고 있고 그러니까 점점 지겨워한다, 또 관심이 줄어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법인 운영하면서 그런 것도 좀 느끼시나요? 예전에 제가 일을 하면서 딱한번 어떤 한 1, 2년 동안 북한 이탈춤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사회 전반적으로 지대한 관심을 보일 때가 있었어요. 네. 그게 언제냐면 몇년 전이요? 이만갑 나왔을 네, 때요? 맞아요. 이만갑이라는 2010. 프로가 나오고 나서 한 네. 1, 2년간은 북한 이탈춤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예,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예. 뭔가 적대시하는 혹은 이렇게 낯설어하는 시선도 거의 많이 없어졌고 사회 전반적으로 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리고 사실 TV에서도 종편이나 이런 예능에서 패널로 북한 이탈 주민들이 꽤 많이도 나오고, 이만가 외에도. 맞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매스컴에이밍이 그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어떤 패널 안에 원 오브 뎀으로 넣었을 때 이렇게 오는 효과가 이렇게 좋구나라고 했는데, 이것도 그때뿐이지 또 다시 좀 이렇게 예전과 다시 별다를 게 없는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희 같이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뭔가 그분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이런 단체들은 조금은 좀 어려워요. 네, 네네, 늘 맞아요. 어렵죠.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계신가요? 다행인 거는 저희 베이스가 다 북한 이탈 청소년이잖아요. 네. 청소년 청년들인데, 뭐 총각 엄마, 뭐 우리 집 아이들하면 그 다음 이코르 북한이 아니라 어떤 뭐 가족 함께 사는 어떤 이 울타리 뭐 이런 개념으로 좀 저희 집은 되는 것 같아요. 이미지가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른 데다가 이렇게 노크를 하거나 혹은 다른 곳에 저희 집에 다가왔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담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 일을 하신 지 이제 몇년차 되시는 거죠? 뭐 이제 20년 됐고 이제 올해로 21년 차에 들어가는 거죠. 대단하시네요. 20년까지 갈줄 모르셨죠? 왜 저는 사실 그냥 처음에 그 만난 아이 네. 어떻게 잘이 아이만 어떻게 내가 잘 이렇게 돌봐주다 저는 제일 할 거라 생각했어요. 운명이었던 거죠. 뭔가 운명의 힘으로. 올해 2024년 청룡의 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법인의 또는 개인적인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요? 그 목표 이전에 저희 집에 한명 네. 아이가 그 아이 이름이 청룡이에요. 그래요? 네, 네. 그래서 걔가 그런 거야. 삼촌, 올해 우리 잘될 거야. 하면서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아, 청룡의 해. 삼촌 걱정하지 마. 막 청룡의 해에 청룡이 살고 네, 있네요. 여기에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아이가 저에게 또 이렇게 웃음과 좋은 기운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좋은 기운을 받아 올해 뭐 목표는 작년은 오로지 저는 이사 준비로 집 마련하고 이사 준비로 아무것도 못했어요. 마음이 무겁고 불편하니까 할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못했는데 올해는 다시 이제 총각 엄마 TV를 잘 한번 또 네. 이렇게 잘 살려서 붐을 한번 일으켜볼 생각이고요. 근데 계획이 있는데 아직 뭐 아, 이게 확정된 게 머리로만 아니라 생각하는 아니요 거랑, 확정된 게 네. 아니 아, 아니라서 이렇게 말씀드린 바램. 아 바램은 네. 목표니까요. 그쵸 바램은 제가 마음대로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막 그럼요. 이런 얘기해도 되나 진짜 솔직히 얘기해요? 네네. 좀 쑥스러운데 혹여나 이 얘기를 또 오해하실까봐 있는 그대로 그냥 얘기할게요. 네. 작년 이사 오기 전이었어요. 이사 오기 전에 우리 집 아이가 연말에 이제 학기 말이니까 학교에서 뭘 하나 봐요. 뭘 쓰는데 뭐 버킷리스트를 쓰는 건가 그런 거였어요. 네네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자기 버킷리스트 쓰다가 저한테 삼촌의 버킷리스트 1번이 뭐야? 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되게 많은데 그럼 3개만 얘기해달래요. 네. 오해하지 말고 들어. 삼촌은 유명해지고 싶어 그랬어요. 제가 말하는 유명한 거는 막 어떤 막뭐 예, 명성명예 이런 게 예, 막 아니실 것 같은데요. 예, 뭐 셀러브리티 뭐 이게 아니라 삼촌이 유명해져야지 우리 집과 우리 기관이 좀더 탄탄해지지 않을까? 왜냐면 삼촌이 유명해지면 삼촌이 하고자 하고 삼촌이 하는 생각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그런 분들이 많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이사 가기 전이었어요.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사 갈 때, 항상 이사 갈 때마다 이렇게 힘들지 않아도 될것 같고 너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좀 마음 편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 삼촌은 그래서 유명해지고 그러니까는 그 친구가 아, 삼촌은 굉장히 훌륭한 생각을 갖고 있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 차원에서 삼촌이 유명해지고 싶어라고 했어요. 저는 올해의 계획이 작년보다 올해 더 유명해지자. 방금 말씀하신 김치찌개 신부님 같이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뭐 그렇죠. 그래서 그분도 그분의 어떤 갖고 있는 신념, 생각들을 이렇게 지지해 주시는 여러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영향력으로 이렇게 저희 또막 알아봐 주시고 그런 식인 거죠. 괜히 말하고 쑥스럽네.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네, 이해하실 것 같고, 그게 단순히 어떤 셀럽이 되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가 아닌 거를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이 타이밍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배나TV도 참큰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아, 맞아요. 예. 네. 작년인가? 재작년 소송 문제도 있었고. 벌써 재작년이죠. 아. 이제는 해가 넘어가서 재작년이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도 참 그때가 많이 주저앉았었고 힘들었는데, 그렇게 제가 진짜 힘든 타이밍에 처음 뵙게 된 거였어요. 아, 그쵸, 맞아. 예. 네. 그 시기였다. 그 맞다, 맞다. 시기였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제가 인터뷰하러 가기 전날인가에 변호사님을 만나고, 뭐, 그러고 이제 그 다음날 뵙고 막 그랬던 시기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인터뷰를 하러 이렇게 오면서도 제가 막 생각이 많아가지고, 무슨 말인지 예, 알아요.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더 궁금했었어요.
왜이 일을 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아마 그때 인터뷰했던 영상을 보시면 제가 정말 그 눈에서 막 답을 찾고 싶어 하는 게 아마 보이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인터뷰하면서 저도 마음의 정리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 감사하다는 인사를 아유, 꼭 드리고 저는 또 오히려 싶었고.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그렇게 힘든 시기에 전 업혀가고 있었어요, TV를. 아니, 아니. 그때 사실 저보다 더 오래 이쪽에서 일을 하셨고, 힘든 날도 있지만 또 괜찮아지는 날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저도 그래서 작년에 기적을 경험했어요. 어떤 일이었냐면, 저희 시청자분들은 다 아시는데, 탈북민 중에 이제 이휘력 씨라고, 이만갑도 출연하고 굉장히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경찰 그 공부한, 예, 결혼을 해서 저는 이제 신혼부부로 깨볶는 모습을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결혼식 올리고 두달 만에 네, 위암, 맞아요. 예, 판정을 받아서 그때 배나티비로 모금을 네, 맞아요. 했거든요. 그 저는 그렇게 많은 돈이 모금될 줄은 몰랐죠. 7천만 원 정도가 모금이 되었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로 다시 한번, 아, 계속 이 일을 하라는 의미구나. 그, 배나티비의 이런 선한 영향이요. 예, 네, 아, 예. 저는 안 믿었거든요. 맞아요. 그 선배님이 이렇게 전하는 전달하고, 것도 봤어요. 예, 네, 네. 맞아요. 저는 배나티비의 영향력이라는 걸 사실 제가 하면서도 제가 믿지 못했는데, 작년에 정말 크게 그렇게 시청자분들이 보여주셔서 그때 정말 큰 용기를 얻었었고요.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궁금하시죠? 물론 이휘력 씨 치료비로도 많이 보내주셨지만, 그런 일을 알리고 이렇게 행해 주심에 고맙다면서 배나TV로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을 또 의미 있게 쓰고 싶잖아요. 그래서 어머, 우정이에요? 제가 마침 오니까, 아니, 그 이런 전혀 얘기 없었잖아요, 이거. 마침 겨울방학이잖아요. 이거. 그 저도 서프라이즈 선물을 좋아해서 아, 집들이 선물. 집들이 선물이자 이제 새해 선물이자 뭐 와. 아이들 겨울방학이니까 100만 원. 이거는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네, 이휘력 씨 치료비를 모금하면서 배나TV로 보내주신 돈인데 저는 저 혼자 먹고 살면 되고 아, 제가 여기는 받아야 돼요? 아이들이 몇 명이라고요? 9명이라고요? 네네. 그래서 더 의미 있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얼굴 빨개졌어, 지금. 그래서, 아, 왜 저도 눈물이 날려고 하죠? 얼굴 어, 빨개졌어. 그래서, 네.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이사라는 게 이제 자잘자잘하게, 아무리 이렇게 지원해주시고, 가전가구 다 해주셨어도 자잘자잘하게 또 드는 돈들이 있었을 그쵸, 맞아요. 것이고, 또 방금 전에 스키장을 간다고 하시니까, 네네. 아니, 이런 걸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네. 감사합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보내주신 배나티비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배나티비 구독자 여러분들은 사랑입니다. 나 이런 것도 하고. 네, 저도 드리고 싶었어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 오, 오.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저번 인터뷰 때도 아이들에게 한마디 해달라 부탁을 드렸었고, 양말을 뒤집어서 벗지 말아달라는 아, 그랬나요, 말씀으로. 제가? 네, 저는 뭔가 오. 이제 감동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네. 양말을 뒤집어 벗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네. 올해 2024년 아이들에게 한마디를 해주신다면요. 얘들아, 2024년 작년과 다름없이 올해도 지금처럼 건강하고 지금처럼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고, 너희들을 너무너무너무 사랑한단다. 그리고 하나 네.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하세요, 하세요. 우리 집이 새 집이잖아요. 네. 제발 좀 원위치에 나와다오. 원위치에 나와다오. 뭐 하나 찾으려면은 이게 또 뭐, 이게 3박 4일 걸려. 제발 원위치, please. 얘들아, 사랑해. 새 집이니까 네. 깨끗하게 예. 정리정돈해서 쓰자. 예, 막 정리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이게 또 어디 없어져요. 제발 얘들아. 들었죠?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출연 소감을 여쭤보기 전에, 제가 이 집에 와서 이 거실로 왔을 때첫 번째로 보인 그림이 제 뒤에 있는 이 이게 그림이었는데요. 보여요, 이렇게? 네, 아, 지금 찍히고 있어요.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이 방송 초반부터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그림에 대한 설명도 좀 네. 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그림의 제목은 행복한 장례식이에요. 행복한 장례식이고, 직접 그리신 거죠? 예, 이 그림은 제가 그렸고요. 유화로 그린 건데, 여기 보면은 영정 사진 있잖아요. 저 영정 사진이 저예요. 왜 저렇게 그렸냐면, 저와 같이 아이들이 한 가족을 이뤄서 살고 있잖아요. 오랜 기간 살고 있는데, 각자 자기의 인생을 살러 다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다들 아시겠지만, 살다 보면은 마음과는 달리 상황이 녹록지 않아서 뭔가 이렇게 같이 모이고 챙기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 가족도 그럴 거예요, 분명. 그러면은 어느 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접점, 그리고 어떤 계기로 다시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모일까 고민을 했을 때, 아, 제가 죽으면 다 모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음으로 해서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다라고 해서 다 같이 아이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면 아이들이 다 머리도 나이도 빠지고 나이 들어 들었고, 보이는 예. 거를 그린 게 이제 제가 죽고 나면 또 다시 이렇게 아, 우리가 가족이었구나 할수 있는 그런 계기? 그래서 행복한 장례식이라고 네. 해서 그린 제가 이거를 촬영 전에 괜히 여쭤봤다가 한번 울고 거예요. 촬영을 시작했잖아요. 아, 너무 멋진 그림인 것 같고, 또 그만큼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과 그 사랑이 더이 집에서 느껴지네요.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사하신 거 다시 한번 너무 축하드리고, 정말 너무 축하드리고, 출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올해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저희 집을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오늘 찾아오기 전부터도 아, 집 걱정 때문에 계속 작년 말에도 계속 전화를 하시고 집은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하면서 이제 집 구했어요. 그러니까 또 너무나 이렇게 내일인 것처럼 너무나 좋아해 주시고, 저는 뭐 해드릴 수 예. 있는 게 없어서 아니요, 여쭤보기만 예, 했는걸요. 그래도 힘이 났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정리가 지금 정리가 다 됐어요라고 하니까 바로 또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생각지도 못한 큰 선물을 아이들과 받았습니다. 이거 자 요거는 제가 아이들과 뭘 할지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서 결정되는 걸로 지출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또 스키장이 될지 뭐가 네네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르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집에 또 재미나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 또 배나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정말 늘올 때마다 마음이 너무 훈훈해지고요. 정말 존경스럽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기 세빛당에서 김태훈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